신혼신부 입장! 자, 매운맛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무모한 도전장을 내민 남자. 저는 개그맨 제스랑 황영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모태부터 매운 음식과는 거리가 먼 개그맨 황영진 씨입니다. 신혼신부에게 짧게 덕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런 그를 매운맛의 세계를 인도할 한 여자. 극과 극의 식성을 가진 이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어떻게? 네. 하실까요? 아, 갑니까? 네.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자마자 어디론가 이동하는 두 사람. 아, 먹으면 내려간 거야, 그냥? 먹으면 되는 거야? 그냥 먹으면 신선하잖아요. 네. 주섬주섬 꺼낸 도시락통에 뭐가 들었나 싶었더니 평소에 고추 좀 드세요? 평양고추? 네. 이걸 왜 들고 다니세요? 이걸 평양시에 많이 먹거든요. 익숙하게 청양고추를 듬뿍 얹어 먹는 매운맛 마니아 윤유진 씨. 유진 씨를 따라 영진 씨도 한 입 먹어보는데요. 어머, 지금까지는. 괜찮아요? 지금까지는 먹었다. 청양고추 하나를 먹은 것처럼 아직 나쁘지 않은 반응입니다. 아, 그래도 어떡하지 나? 나 맞아, 이게 지금. 아, 난 맞아, 입에 지금. 잘 드시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. 네. 우리 모태고추녀 윤유진 씨와 윤유진 씨와 유진 씨 3일간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면 돼요. 심상찮은 모태고추녀의 식단 3일 동안 똑같이 따라 먹을 수 있을까요?